깨지면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음판 위에 닿는 면적을 최대한 넓게 해 체중을 분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면 탈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험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수심과 얼음의 강도가 비슷한 세 곳에 구멍을 뚫고 물에서 빠져나온 뒤 걸어서 나올 때와 기어서 나올 때, 그리고 굴러서 나올 때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실험은 안전을 위해 춘천소방서 구조대원들이 직접 도와주셨는데요. 물에 빠진 상황을 가정해 물속으로 뛰어드는 구조대원. 탈출할게요. 얼음판을 두 손으로 짚고 물에서 빠져나오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얼음이 깨지면서 또다시 물속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이 얼음판에 닿자 얼음이 갈라지면서 순식간에 발 한쪽이 빠져버린 모습. 탈출! 다음은 물에서 나온 뒤 엎드린 포복 자세로 탈출을 시도해보겠습니다. 얼음을 깼지? 자,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안정된 자세로 안전하게 탈출하는 듯 했지만 팔꿈치 부분에 얼음이 또다시 깨져버렸습니다. 배를 땅에 대고 기어나갈 경우 자연스레 팔꿈치나 무릎에 체중이 실리면서 얼음판에 균열이 생기고 결국 얼음이 깨져 2차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인데요. 탈출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몸을 대굴대굴 굴려가며 탈출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딱딱딱딱. 얼음에 닿는 면적은 기어서 나올 때와 비슷한 모습. 자, 과연 결과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물에서 나오자마자 몸을 틀어 대굴대굴 구르는데 놀랍게도 순식간에 얼음의 두께가 두꺼운 호수 가장자리 쪽에 도달합니다. 바로 얼음판에 닿는 면적은 기어서 나올 때와 비슷하지만 특정 부위의 압력이 치우치지 않고 체중이 골고루 분산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것인데요. 똑같은 얼음판이라도 어떻게 탈출하느냐에 따라 목숨을 구할 수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빙판 사고 시에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기어서 나오는 방법과 굴러서 나오는 방법이 있는데, 기어서 나오는 방법은 특정 부위에 팔꿈치라든지 무릎 이런 부분에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얼음판이 쉽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굴러서 탈출하는 방법은 특정 부위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얇은 얼음판에서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 3월 해빙기 익사 사고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급적 얼음 위에서는 낚시나 빙상놀이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 특히 해빙기로 접어드는 2월에서 3월 사이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주변에 수초가 있거나 다른 물이 유입되는 부분, 수심이 깊은 곳은 얼음의 두께가 얇은 곳이므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19 구조대원의 시범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자 힘으로 탈출해야 할 경우 여러 겹의 옷들로 인해 바로 가라앉지 않으므로 허우적대지 말고 침착하게 물 위에 떠오르도록 하며, 열쇠나 쇠붙이를 찾아 얼음판을 찍으며 엎드린 채 탈출하는데, 이때 반드시 자신이 걸어 들어왔던 방향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엎드린 채 기어 나오는 것보다 재빨리 몸을 굴려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경우 소리를 지르거나 수신호를 통해 자신의 위험을 알립니다. 이때 구조자는 절대 얼음판 위에 올라서지 말고 빠진 사람이 얼음판에 몸을 의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 뒤 119에 구조 요청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 로프나 장대, 사다리 등 구조할 사람과 빠진 사람을 연결할 도구를 던져 잡고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구조를 위해 부득이하게 얼음판 위에 올라서야 한다면 엎드린 채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자를 구조했다면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하고 외투나 담요 등을 덮어주어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도록 합니다. 운명처럼 가람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극적으로 결혼 승낙을 받아 사랑의 결실을 앞두고 있던 민수.